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3과목이고요. 자, 위험물 성질과 취급입니다. 41번 문제가 되겠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운반 용기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수납해서 적재해야 되는데 다음 중 적용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은 운반 용기에 수납을 해야 됩니다. 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위험물을 동일 군에 있는 제조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해서는 제외할 수 있고요. 자, 또한 가지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할 때 답이 되는 것인데 이건 법에 정한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본다면, 덩어리 상태 유황이니까 운반 용기에 수납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2번에는 제4류 위험물인 동식물류 취급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 액체 누설을 방지하는 것과 화기 접촉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는 것,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마인유는 섬유 등에 흡수되어 있으면 매우 안정함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식물류는 건성류와 반건성류와 불건성류로 분류하죠. 건성류라는 것은 요드 값이 130 이상인 것으로서 자연 발화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 위험을.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연 발화 위험을 가지고 있고, 반건성류는 요드 값이 100에서부터 130 사이에 포함되고, 불건성 요드 값이 100 이하가 되는데, 어쨌든 건성류에 포함되는 식물류에는 동, 해, 아, 들 있다 그랬죠. 동유와 해바라기유와 아마인유와 들기름이죠. 이때 말하는 이 아마인유는 건성류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물질을 섬유에 흡수시키면 당연히 안정한 게 아니라 자연 발화 더잘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가열할 때는 증기가 인화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불이 붙는 원리가 액체가 아니죠. 사류 위험물이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됐을 때 불이 붙기 때문에 증기가 인화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측면에서 문제를 낸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3번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메탄올 또는 메틸알코올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건 7336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약간 이 범위에 오차를 두고 출제될 확률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6에서 36%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메탄올의 연소 범위가 되니까 둘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요걸 외우든지 요걸 외우시면 근사치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44번에는 금속 과산화물을 묽은 산에 반응시켜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석유와 벤젠에 안 녹고 표백작용과 살균작용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금속 과산화물은 몇류 위험물일까요? 1류 위험물이죠. 예를 들어서 칼륨이 산화되었을 때는 1가 원소고 2가 원소, 산소 2가라서 얘한테 2를 줍니다. 이러면 산화 칼륨이 되겠습니다. 산화 칼륨이 K2O인데 여기서 과산화물이니까 산소를 과하게 만들어라. K2O2가 되겠죠.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입니다. 자, 이 물질을 묽은 산, 초산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런 산에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진 물질을 묻는 거죠. 자, 이때는 칼륨은 수소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밀어버린다고 일반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CH3의 COO는 그대로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칼륨이 와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저기 O가 남았네요. 여기 H 밀려났고 H하고 O가 서로 연합을 해서 H2O2라고 하는 얘 이름 뭡니까? 과산화 수소가 되겠죠. 육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금속 과산화물은 묽은 산과 만났을 때는 제 육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를 만드는데 이 과산화 수소는 석유하고 벤젠에 안 녹고 표백작용과 살균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과산화 수소가 되겠죠.